저는 이 독립음악제의 사회를 맡은 가수 이상미입니다. 올해 진행될 스크린 어택은 2022 독립음악제 프로젝트의 일환이고요. 대구에서 활동하는 이런 인디 뮤지션들을 만나보면서 자세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 스크린 어택에 출연하신 수많은 팀 가운데 가장 센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시다면 이 팀의 음악으로 한 번에 날려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강렬한 메탈 사운드 노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멤버분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보컬과 리더를 맡고 있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드럼을 맡고 있는 류태선이라고 합니다. 기타를 맡고 있는 켄지라고 합니다. 베이스를 맡고 있는 한승혁입니다. 노브의 무대를 보고 락키드로서의 정말 불태웠던 저의 학창시절이 갑자기 소환이 됐어요. 핑크락의 림피스킷의 음반을 다시 들었습니다. 노브의 공연을 보고 멤버분들 그러면은 각자 이렇게 마음속에 학창시절에 나의 원픽이었던 팀이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핑크락 같지. 아. 아까 뭐라 그랬지? 레저 어게스트 머신이나 뭐 네, 오! 림피스킷 아, 네, 뭐 Killing in the name of 네, 바바바바바바밤 둔둔 아, 너무 좋죠? 네, 그런 밴드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네 예전에 또 어렸을 때도 그런 밴드 음악을 계속 하다가 네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노브라는 팀이 또 하고 있어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뉴메탈 장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께 저희가 생각하는 뉴메탈 장르는 조금 이제 사운드는 묵직하되 네. 조금 대중적인 멜로디가 좀 들어가 네. 있고 뭐 힙합적인 그런 비트나 네. 그런 요소들도 좀 들어가 있는 약간 좀 섞여 있다고 봐요. 그래서 뉴메탈이라고 하지 않나. 아, 그러면 저희가 뭐 해외에 있는 팀 중에 링킨파크 정도 떠올리면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요즘 친구들이 브금이라 그러죠. BGM 시대고 또 이 음악을 활용하는 것들이 예전처럼 공연장에서 우리가 듣고 느끼는 것보다는 어떤 영상물에 들어가는 음악을 많이 쓰기 때문에 메탈 장르의 활용이 좀 많이 없어지는 바닥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좀 우리가 메탈 장르를 추구하면서 무대에 계속 서는 게 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느낀 순간들이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네 명 다 사실은 예전의 음악들을 좀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게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1원칙이 저희가 좀 좋아하는 걸 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힘듦은 사실은 잘 느끼지 않고 즐겁게 그냥 하고 있어요. 네. 야, 근데 이 노브라는 팀은 영어 알파벳으로 KNOB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손잡이 혹시 이런 뜻인가요? 네, 그 직역을 하면 이제 손잡이나 뭐 이런 뜻인데 네. 보통 이제 뭐 기계나 뭐 음향 장비 같은 것들을 돌리는 노브. 아, 그 노브. 네, 네, 그걸로도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네. 저희끼리 그래서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지었었어요. 사실은 발음도 쉽고 괜찮다 그냥 딱 영어 내자 한글로는 네. 두자 깔끔하다 그냥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노브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뭐 소리가 바뀌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우리 공연을 보면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 아, 분위기 바꾸는 거는 뭐 정확하시죠, 진짜. 네. 아, 지금 여러분 혹시 이제 노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인터뷰하는 것만으로는 뭐 뉴메탈을 한다는데 어떤 느낌인 건지 뭐 어떤 무대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한번 보시면 와, 이런 음악이구나 바로 따고 오십니다. 라이브 무대에서 또 시원하게 날려버리셨다고 하니까 그 무대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올게요. 미소지어 다시 기회를 노려 오늘이 왔어 비치는 말 지금의 너의 모습 멈추지 마 이제 곧 아무리 바빠도 아무런 느낌도 난 이미 너의 머리 Go get with you What are you
찾은 위치 나부터는 썩 그 which is you wanna make a window 올라서라 위로 나와 함께 take my hand Don't be moving Don't be moving 지금만 다시 걸어가리기 다시 걸어갈 내일 잊히는 말 예전에 너의 모습 나약했던 너는 곧 아무리 닮아도 아무런 느낌도 난 이미 너의 머리 꼭 내게 You won't make a fire 다시 찾은 위치 불태는 썩 그 which is you wanna make a window 올라서라 위로 나와 함께 take my hand yeah, won't be moving won't be moving won't be moving won't be moving 나를 속과 두드려봐 목소리 시간을 끌려보자 그냥 저질러 그냥 싸질러 이 두 눈에 네 눈앞에 기억한 세계 너를 막이 벽을 부셔 다시 밟아줘 그럼 날 알아 또 한 번 일하라 다시 한 번 위로 올라서 위로 잔잔하라 위로 이거죠 이거죠 이거는 클럽에서 가만히 서서 보는 사람은 바보 리로드 어떤 곡인가요? 다시 충전해서 한 방 롤인 평소에 억압받고 조금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의 네. 자신감을 가지고 한 방을 준비해서 날려라 이 곡 작업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런 강렬함은 멤버 전체의 어떤 아이디어가 집약적으로 표현된 건가요? 리프나 구성 자체는 이제 기타를 치는 켄지가 이제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해오면 네. 이렇게 합주를 하다가 그냥 이제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이제 구성을 짜고요. 구성을 네. 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가사랑 멜로디 작업을 해서 아. 완성을 다음 합주 때 완성하고 이런 네. 식으로 작업을. 아 진짜 팀이네요. 진짜 이게 합주로 네. 곡을 완성한다는 건 진짜 찐 팀이라는 건데 보통 어떤 메시지를 좀 많이 담으세요? 처음에 들었을 때 구성의 어떤 느낌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느낌으로. 네네. 네. 그 느낌을 딱 생각을 해서 아 이런 내용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근데 조금 가사들이 조금 좀 세죠 뭐 그죠? 후보 뭐 깨고 뭐 공연에 곡은 많은데 정식 음원은 페이스 오프 한 곡밖에 없다고 네. 돼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음원을 준비를 할 때마다 네. 팀의 안 좋은 그런 시기가 겹쳐서 아. 멤버가 나간다든지 녹음실을 잡았는데 다쳐가지고 드럼 치는 사람이 그때 그 당시 다쳐가지고 골절상을 당해서 그걸 취소하고 또 몇 달 지나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한 곡도 되게 힘들게 야 정말 보배같이 힘들게 네. 힘들게 녹음한 이건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악착같이 야 이게 뉴메탈이라는 장르를 그냥 세고 강하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사실은 멜로디 라인은 좀 대중적이고 따라 부르기 좀 쉽잖아요 네 저희 노부가 이제 추구하는 장르가 뉴메탈인 거지 저희가 늘 팀 소개할 때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아 뭐예요? 당신을 춤추게 한 노부입니다 이렇게 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들어보시면 이제 그냥 사운드는 좀 묵직한 사운드지만 멜로디나 이런 게 좀 밝기 때문에 충분히 처음 한번 들으셨을 때도 그냥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혹시 뭐 예정된 공연이라던가 작업 같은 게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각자 일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상반기라고 하죠. 거의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각자 너무 일들이 많아서 네. 넷 중에 한 명이라도 저희는 공연을 하기 힘든 상황이면 하지 말자. 부담 주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네, 그렇게 네. 정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신곡 작업을 해서 조금 좀 이제 저희가 했던 레퍼토리 말고 다른 걸로 조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노브의 또 이 폭발하는 에너지의 무대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곡 제목이 뱅이네요. 네. 뱅. 조금 설명해 주시면 혼대스러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아 그런 사람들을 바로
대인다 저격? 네, 야 무섭다. 네. 바로 그냥 시원하게 한 방으로 끝내버리시네. 자, 팀의 얼굴을 맡고 계신 유태선님. 아이고.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대구 인디 음악 공연 같은 거 했을 때 좀 많이 꼭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밴드 했을 때 많이 찾아주시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가득 찬 공연장을 기대하면서 자 노브의 뱅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